자, 그러면은 이제 저 뭐냐 구움을 좀 이제 가야지. 우리가 처음에 구움을 조금 배웠었는데 우리 현주야 네. 처음에 구움 좀 배웠었지 않았냐 우리? 오래전에 했었잖아. 했다가 또 다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회상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해. 나 시작 나 맨 마지막 줄에 워워워워 이런 데를 굵게 워워워워 이렇게 워워워워 나 워워워 이렇게 굵게 시작 그네 타기로 워워워나 너는 너를 짓지 시작 너나 너를 짓지 나
그렇게 이런데도 아랫줄에서 세 번째 봄은 너너하 거기서 심하게 떨어져야 돼. 너하 떨어진구나 이렇게 떨어진구나 시작 떨어진구나 그 다음에 뒤에 너나 말고 너 둥글둥글하게 너 나하 시작 나하 요런 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각지게 이렇게 막 큰일 나. 그렇지? 그리고 이런 데 하나 둘 셋 위에서 셋째 줄 첫째 마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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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는나 그런 식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는 그렇게 좀 성의 있게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또 어느 데 같은 데가 잘해야 되냐면 그런 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테크니컬하게 해야 되니까 응. 이런 데도 중요해. 자,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넷째 줄 첫 단 그러니까 밑에서 넷째 단의 첫 마디 그 첫 장단 나노노 하고 놓아줘야 돼. 노 이렇게 나 하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돼. 노 나 노노 나 쥐어짜거리 해야 돼. 시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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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줘버려야 돼. 너 이렇게. 그런 데를 살려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너무 맹송하니 맥락이 좀 그래 미끄럽고 너무 뭐라 그래 다이내믹하지가 않아. 구음에 구음은 역동성이 있어야 돼. 다이내믹해야 돼. 그냥 감정이 그냥 오버해야 돼. 슬퍼도 막 지나치게 슬프고 막 정형도 없고 여기서는 억제 같은 거 하지 마. 있는 대로 퍼버리는 거야. 감정을 막 확대시켜가지고 막 오버해야 돼? 구미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야. 막 다 풀어내는 거잖아. 여기서 절제하고 이쁜 척하고 그런 식으로 뭐라고 개수작질이라고 개수작질 하지 마. 절대로 안 돼. 퍼버려. 마구 퍼버려. 야성적으로 하라고. 야성적으로. 울부짖듯이 막
그 짐승이 울부짖듯이 사람도 짐승이 되어서 있는 대로 원초적으로 퍼부서버려. 뭔 말인지 알겠지? 원초적으로란 말이야. 퍼부서버려. 자, 그러면 이제 그 저기 봐 둘째 페이지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서막을 열게 되겠어요. 둘째 페이지. 다른 반들은 첫째 페이지 이거 배웠어도 너무 엉터리여서 어떻게 해? 수없이 매달 익혀야 돼. 못 나가. 왜? 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가? 맨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꿈을 매번 새로운 가락으로는 잘 하기가 어렵다는 거. 가장 첫 번째 나온 꿈이 제일 좋아.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 다음 확장판인데 어떻게 돼? 영화도 속편은 좀 재미가 부족하지? 왜? 복사를 하기 때문이야. 자기가 작곡했던 그 원곡을 복사를 해.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전혀 새로운 곡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했던 곡들을 복사를 해. 복사를 하고 자꾸 뭐해? 그것을 끄집어다가 그걸 뭐, 저 기본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닮은 꼴이 많아. 닮은 꼴이 많고 전혀 새로운 곡을 잃을 수는 없게 되는 거야. 이게 둘째 번부터는 어떻게 좀 재미없어. 재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다가 새로운 곡이 나와줘. 거기서 새로운 선율이. 그러나 매번 새롭게 새로운 전혀 새로운 곡이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배우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복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나 하고 기본음으로 시작했지만 얘는 이제까지 이제 1차적으로 1페이지를 하고 2페이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니까 얘는 그 다음에 낮춰서 얘는 시작을 했어요. 똑같이 너 나를 안 하고 나 너 나 이런 식으로 내렸어요. 내려서 얘는 시작을 해. 숙여가지고 나 너 나 시작 나 너 벌써 우리가 들었음직한 곡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 너 나 너 두 번째 게 없어요? 이 페이지가 없다고 그러시네. 방울님도 없으신가 다? 그러면 우리 그 구공님을 어서 드려요. 얼마나 열공하는데 안 주면 안 되지. 있으세요 다? 네. 자기야 구공님 구공님 어째 그런지 알지? 구공님이 우리 회원들보다 늦게 오신 거야. 그때 다 배포가 됐고 그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배포가 안 된 거지. 그래요? 응. 우조가락 도드리는 있는데. 우조가락 도드리는 있어? 네. 원래? 아, 제가 처음부터 왔는데. 처음부터 왔어? 네. 아, 그러면은 뭔가 잘못되었구만. 줬는데 우리 아니 저 붙여놨어요. 이거 하나 복사해서 이제 그럼 가죠. 그지? 아니요, 아니요, 또 있어. 우리는 많이 막 만들면 돼. 걱정 말어. 그거 보셔. 자, 오늘 지금 배우는 거야. 우리 지금은 김학엽 선생님은 있어요? 2페이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되었어요? 중급이요. 네, 연습들은 중급이요. 벨주 없어도 연습들은 중급이요. 예? 왜냐면 가락이 좀 달라. 비슷하면서도 아니던 것이었다니까. 나 시작 나 네 번째 박에서 그 다음에 나하 또 내려 나하 세 번째 마디 해볼까요? 너고고고고고 나하 시작 너고고고 나하
그거 고쳐주세요. 너로 해갖고 그 레 있죠 레 도레미파솔라시도 레 그게 아래 첫째 칼 너로 그냥 거기서 시작해 주세요. 그냥 그래갖고 너 쭉 뽑아주세요. 어. 그래서 거기쯤에서 본음을 찾아줘야지 계속 저기 낮은 음으로 끌어주면 뭐야 김이 새버려. 그래서 거기쯤에서 본음을 내가 찾아주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레 있죠 레 레 그러니까 어디야 D지 D 아래 첫째 칸 5선 밑에 5선보 밑에 바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는 거지 밑에 5선보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5선보 밖에 아래 밑에 거기다가 레 거기다 해갖고 뭐야 동그라미 하고 점 하나 찍고 기둥 하나 찍어가지고 그거를 네 개를 연장해 주세요. 어. 그러면은 우리 어, 뭐하고 똑같아? 1페이지에 나 이제 첫 번에 나 하고 나왔던 그것하고 똑같이 형태를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1페이지 맨 첫째 줄에 첫 번째 장단에 있던 그 모양을 거기다 그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다시 할게요. 나 시작 너 네 번째 장단 네 번째 박에서 거기다 넣었어. 시작. 여기까지만요. 그 뒤에는 이제 음이 달라질 거니까 다시 시작. 12번째 박에다 넣고 넣는 거야. 왜냐면 그 뒤에하고 연결을 하려고 거기다가 포석을 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저기 뭐야 우리 배우는 이제 그 저기 뭐로 나가야지. 자 시작 나 시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굼을 만약에 할 때 1번을 빼버리고 2번을 나는 처음 음으로 하고 싶다 나는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면 1번을 제치고 이걸로 음을 시작해서 또 새로운 곡을 해도 되는 거예요. 굼은 그런 거예요. 꼭 1페이지 2페이지 하실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2페이지가 나의 첫 굼이 굼 시작하는 첫 음이 될 수가 있어요. 곡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중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해놓은 거고 1번에서부터 쭉 이어도 되지만 어떻게 해?